무조건 이제 뭐 이렇게 다니는 데만 두지 중심. 우리 많은 우리 지주회는 그렇잖아요. 그 선배들이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앞서 나가잖아요. 근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안 좋아요. 기초가 등등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 참 앞서가려고 해요. 지휘대로 뭐 크게 작품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 학교에서 뭐 몇십 년 하신 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단지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면 조금 저희를 또 좀 더 알아야 되고 취미생활이라도 또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좋아하는 조작이가요? 참으나 쓸어버려요. 어느 때는 내가 도자기를 30년을 이렇게 넘게 했는데 이제 가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럼 내 자신에서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. 야, 내가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이걸로 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실수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. 근데 이걸 몰라서 실수했을까? 아니, 나 자신이 너무 승질하는 거야. 그냥 뭐 승질을 내고 그냥 야 내가 욕구리 안 됐나 뭐 이럴 때가 많습니다. 예. 또 이 다른 거하고 틀려서 이 도자기는 아무리 공들여서도 불 속에서 그 모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게 목공이나 이런 거는 아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. 근데 이거는 불 속에서 그냥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. 아무리 뭐 공 크게 맨날 며칠 되었어도 불 속에서 그냥 한번 잡은 대로 그냥 다 망가져 나고 그런 거 보면 도자기는 참 너무.